건축은 우리가 사는 집, 다니는 학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사회 관계를 새로 만들고 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건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우선 옛날에는 건물을 설계해서 짓는 게 다였다면 뭐 게임에서도 건축, 당연히 게임만의 건축이 있죠.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건축이 있고 그리고 뭐 지금 VR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건축적인 어떤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커다란 연세대학교라는 우산 아래 YA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디자인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디자인은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양손 또는 양다리 같은 겁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디자인하고 더 첨단의 기술이 만날 때 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죠. 교육적으로는 균형이 맞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학공학이라는 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건축학과 건축공학 프로그램이 공존한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설계, 건축, 시공, 구조, 환경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융복합적으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 내부적으로 오면 저희 졸업생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하는 친구들도 충분한 공학적인 소양을, 지식을 가지고 졸업한다. 그 다음에 공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설계를 맛보고 졸업할 수 있다. 지금 현업에서 실무에서는 한쪽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이걸 충분치 않을 수 있지만 계속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연구실 프로젝트에서는 리서치 부분에 되게 심도 있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무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좋았고 종합대학의 특성상 탁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도시과나 실내 건축과처럼 저희 학과와 되게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학과의 대학원 수업들도 들을 수가 있고요. 세미나나 특강처럼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의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정보도 많이 얻고 자연스럽게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양한 IT 기술들을 접목해서 건설 산업을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IT 기술들을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데이터 확보의 문제인데요.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 주체들과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받은 데이터를 연구를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태스크를 만들어내면 그걸 다시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도시, 거기가 서울입니다. 그 안에 100년이 넘게 자리 잡았던 연세대학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새로운 교육, 새로운 건축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의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YA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